자, 오늘은 신명기 63번째 강의 시간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분들이 있죠? 네, 나보다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돈 없고 배우지 못하고 약하고 그런 것 같으면은 거만한 자세로 깔보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런 거만한 사람을 한번 여러분 그런 걸 당하면 어때요? 막 살고 싶지가 않고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임을 깨닫고 그 인격, 그 삶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전쟁 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많은 전리품들이 생길 것이고, 그죠? 또한 거기에 여성들, 피해를 당한 분들 여성들 아닙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전쟁 후에 포로로 잡힌 여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많은 여성들이 적국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다 가상을 하고 하는 거죠. 아직 이제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로로 많이 잡혔는데 자기 마음에 아름답게 여기는 여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마음대로죠. 약탈, 방화, 강간, 단도리계로 사용하고 종으로 끌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그런 사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고 요새 뭐 한다 그래요? 갑질한다 그러고 조금만 자기가 뭐 가지고 있어도 그런 나쁜 짓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돼 모든 사람을 특별히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인격과 사랑으로 잘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한번 이게 말씀을 보겠어요. 전쟁에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그 약탈품이나 여성들이 생기는데 그때 인간에게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확 생겨날 수가 있겠죠. 죄성이 확 드러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우리는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완전히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 그랬죠. 왜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 이방 여성을 통해서 그가 믿는 그 이방 문화와 그 신들과 이런 것들에 오염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걸 그냥 허용해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것이지 그 전체를 다 금지한 건 아니라 그때도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린 기억이 나는데 모세 부인도 이방 여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뭐 요셉의 여인도 그렇고. 그런데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다음부터 중요해. 너그 집으로 데려가서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겨서 내 집에 살게 하며 그 부인,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삼고자 한 여인의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할 시간도 주고 그 후에 그를 아내로 삼아서 부부가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당시에는 뭐 다른 민족은 뭐 이럴 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전쟁 가서 이기면 다 승자가 다 폭식하는 거죠. 다 가져가고 다 뺏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마음대로 막 놀이개로 막 부려먹다가 그다음 실증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종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막 이런 게 비일비재. 그냥 이게 일상인 세상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이 도덕을 강조하는지를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전쟁 포로들이 많이 잡혀왔는데, 예? 자기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 마음에 들어요. 안 믿는 사람,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그냥 종으로 막 부려먹고 놀이개로 써먹으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식으로 자기 아내를 삼는 절차를 밟혀서 아내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강간하거나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선 그런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을 자기 집으로 아내를 맞이할 때 데려오듯이 정중하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머리를 막 전쟁 때 끌려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꼬리 뭐 말도 아니겠죠. 머리를 예쁘게 잘라서 다듬어주고 손톱도 예쁘게 정리해주고 남루한 포로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담기는 거죠. 내가 너를 포로로 잡아서 내 멋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내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아내에게 해주는 절차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게 하셨어요. 이런 행위는 자신이 그 여인을 사랑하여 정말 남편이 되고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최선을 다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안심을 하겠어요. 그죠? 나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놀이개로 되다가 난 이제 내 인생 그렇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자기가 결혼해서 남편의 집에 갈 때처럼 그렇게 모든 걸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손톱도 깎고 머리도 다듬고 옷도 새 옷으로 입혀서 그 대우받고 그죠? 그런 모습을 주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의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생각하며 한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주라 그랬습니다. 아마 전쟁통에 부모님 죽었을 수도 있고 이미 끌려왔기 때문에 부모님 고향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겠죠. 항상 마음에.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 충분히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동안 다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라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자,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동안 굉장한 대우를 받는 거죠. 포로로가 아니라 한 아내로서의 그 정중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은 이 여성이 마음도 놓이고 그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는 인상도 받게 되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자기를 아내 삼고자 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한 달 동안 가지면서 마음에 이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다. 네. 결혼할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라 그랬어요. 자, 그 한 달이 지나서 그러면 그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 여성도 아, 이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남편으로 삼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이 사람이 그럼 이제 마음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겠죠. 모든 게 강제성이 아니고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약탈과 방화를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여성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함부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 하나님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성, 죄성 있잖아요. 악함. 그 사악함이 드러나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뭐 다 예? 인간 안에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사악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바울도 자기도 기도로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기도로 늘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이 죄악의 사악상이 오늘 확 드러나요. 그 마귀가 확 역사하면은 그 죄악이 확 드러납니다. 자, 살다 보니까 실증이 났다 이거예요. 예? 실증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악의 그 인간의 악이 드러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다 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왜?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지 멋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실증이 난다고? 아이고, 이건 어차피 내 포로니까 내 마음대로 종으로 다시 부려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힘들, 막 망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거나 이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그렇게 돼서 헤어지기를 원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 헤어지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여성을 욕보이는 행동이라 하나님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악함이 그렇게 드러나서 그렇게 될 때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넘기거나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그 여인은 그때부터 자유다.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유예요. 그 여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네가 이미 그를 욕보였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진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노예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은 그때부터 자유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죠? 존중해서 보내야지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성 아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마음대로 상대방이 힘 있는 놈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있는 여성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셔요. 이 사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전체 이 부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이 어떻게 힘없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누가 그렇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못 본 척하면 안 되고 그걸 도와서 그런 못된 짓 하는 놈들을 못된 짓 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특별히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특별히 여기서 하나 주제가 그 이제 그 사람 아내로 삼았다가 이혼을 허락한 것 같아. 이혼, 그죠? 이혼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했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 용서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걸 가르치니까 아유 모세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줘서 이혼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크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 써서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도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그죠?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 9절 마가복음 10장 5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그건 뭐라 그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악용해가지고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못된 놈들이 실증이 나면 막 그냥 이혼 증서를 남발해가지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죠. 원래는 뭐라 그래? 하나님 창조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그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창조 원리.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너무 못돼가지고 특별히 남자들이 강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놈들이 못돼가지고 그 여성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회적 약자예요. 그냥 막 자기가 마음에 들면 결혼했다 그냥 쫓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 사악함 속에서 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나가면은 그 다음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또 재혼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써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예? 원래는 그렇지 않다.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허용. 예? 원래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돼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 나를 믿고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짝지어주신 것을 나누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에 가면 뭐 그런 건 없죠. 우리 다 형제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대하자. 그래서 한 사람을 제가 예로 들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보아스. 당시 베들레헴의 최고 부자이고 거기 유력한 자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권력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밭에 시차를 나가잖아요. 시차를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지만은 따뜻하게 대하죠. 보아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가서 인사하고 다 그러는데, 보아스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여성이 하나 보니 모압 여성이 와서 이삭을 줍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룻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할 때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기 밭에 들어와서 주워가는 거잖아요. 동양 비슷한 건데. 그냥 그 당시에 너무 하찮은 진짜 뭐 그런 존재죠. 룻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와서 너무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다른 나라 아니에요. 말도 잘안 통하는 거기 와가지고 그것도 이삭 주스러 왔으니 그 얼마나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따뜻하게 그것도 그 엄청난 그 주인 그분이 높은 분이 그렇게 대하니까 룻기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우리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룻기를 읽으면은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보아스, 오늘도 여러분 나가셔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은 우리가 다한 가족인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특별히 보아스를 새기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되, 특별히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더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항상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죄성이 있어서 어느 날 그게 목사의 마음속에도 들어가가지고, 목사의 마음속에서 들어가서 깜짝 놀랄 짓을, 깜짝 놀랄 충격적인 일을 하게 되죠.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바울처럼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안 그러면 여기서 뛰쳐나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나도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할지도 모르고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내 마음을 늘 그거 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형상으로 깨닫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되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 보아스처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